자, 그래서 최씨 가진 김씨 명당 변진생이라는 우리 김씨 부인이 저 아이들 한번 살려보자.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아이들하고 윤기 있게 살고 앞으로 뭘 해서 돈을 벌고 살고 저 아이들을 어떻게 바로 키울 건지 그걸 찾고자 여기까지 왔다. 아무리 많고만은 뭐 무당이 있고 많고만은 종교가 있겠지만 네가 어떤 종교를 가져도 네하고 맞는 게 있고 직업을 가져도 네하고 맞는 게 있고 그지? 네 사주팔자라는 게 있지. 어디 가면 뭐 빌어야 된다, 모셔야 된다 이런 말을 듣고 왔는데 어디를 보고 빌어야 되는지, 누구한테 빌어야 너가 가정이 평화로운지, 안정되는지를 네가 전혀 모르고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빌어라. 그래서 어딘 사람은 용신주리세니 용신에 가서 빌어라. 어디가 칠성주리세니 칠성가에 빌어라. 어떤 집은 산신주리세니 산신가에 빌어라. 안 그럴라? 그러니 그러면 산신도 있고 용신도 있고 다 모든 신들이 계시지만 우리 최씨 가정 김씨 명당에 여기 가정에 수호신은 없고 성주신은 없고 세존신은 없겠나? 엄마 아빠 없는데 저 아이들이 태어나나? 너희들이 있으면 너희들 조상이 있고 그 뿌리를 잡고 그 공로줄로 조상 공로줄로 이 가정을 지키자고 오시는 조상신이 계신단 말이야. 그 주메기에서 너를 어떻게 만들자고 천신하고 합의하고 네 사주를 점지하고 산신하고 합의를 해서 그런 산신줄을 많이 내리고 용신의 줄을 많이 받았으면 용신줄에 용궁 칠성줄로 사주를 점지한다. 근데 그걸 전혀 모르고 산이 좋다고 이산 가고 저산 좋다고 저기 가는 거하고 똑같고 네가 조상 때문에 조상바람이다 신바람이면 어떤 신이 바람을 부는지 신이 뭐 하자고 너한테 자꾸 부채질을 하는지를 네가 몰랐던 거야. 우리 최씨 가정 김씨 명당 어떤 부정이 들고 어떤 산신이 들어서고 어떤 도당에서 길문을 열어서 너희 집에 어떻게 판가름 낼 것인지 다 산신님네 청하고 용궁님네 청하고 4대 천왕 길문 열어 한번 차례차례 가봅니다. 오늘날 최씨가정 김씨명당 부정영장 가리자 드렸으니 네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신인지 알고 모셨든 안 모셨든 그 글을 신의 글을 다 모시면서 신명은 많이도 기다리고 바랬구만. 그걸 없애면서 오지 못하게 막으니 네 정신 남주고 네 심장이 멎은 것 같았을 거다. 살아도 상 목숨이 아니고 살아서 즐겁다는 걸 느낄 수가 없었단 얘기야. 그래서 점점 네 정신이 피폐해지고 그 보호해주던 심령에서 탁 등을 돌리니 어디가 들어오게 서주어신 오늘날에 이 가정 명당 개를 먹었다 형사나 부정이고 돼지를 잡았다 형사나 부정. 우리 최씨 가정 개고기 벌전 개를 먹었던 거 들어봐나 아나? 알면 안다. 먹었으면 먹었다. 그래서 첫째는 조상에서 먹었던 부정, 너희 신랑이 안 먹었다 말 못하고, 그래서 개부정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영산부정에 사람 정신을 빼놓고 헛소리 하게 하고, 한잔 먹으면 내 정신 넘주는 거썩 거들어 가신다! 어느 날 우리 김씨 부인 이렇게 머리를 둘러싸고 눈도 안 보이게 하고 귀도 안 보이게 하고 네 마음에 네 일할 때 빼고 그래서 이렇게 정신줄 빼놓고 벌써 최씨 가정 시아버지자 앞을 서고 좀 뒤로 가 거기 시아버지자 앞을 서서 자부야 내 새끼야 불쌍한 내 새끼 니한테 부탁을 했건만은 우리 최씨 대주 고집행위는 되게 세고 융통성 없다. 한편으로 보면 효자 중생이 분명하나 부모한테는 효자라고 하나 서성질머리 외골수에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니고 부모도 꺾지 못한다. 그래서 갈바람 들바람에 너를 만나고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 했고 너를 만나고 사람같이 사람 대접하는 거 사는 거 같다고 말했던 게저 아들이다. 그래서 딸 낳아주고
아들 낳아주는 네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도 묵묵히 시댁에 가진 건 없어도 묵묵히 그래도 내조하는 네가 너무 이뻐서 애비도 잘해주고 싶었지만 일신에 병이 들다 보니 내 명대로 다못 살고 제대로 손도 못 써보고 아버님이 그랬는 같다. 손도 못 써보고 가고 보니 너무 한이 되고 언이 되어 내 잡으러 찾아들고 내 새끼 보고 싶다고 불쌍하다고 저 손녀에게 가니 내 손녀 정신줄을 놓는 격이고 그랬던 거이 상문에 걸리고 시댁에 이 영산에 걸리고 아버지도 몸이 그닥 좋은 편은 아니었어. 살아 계실 때도 이런저런 지병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몸이 안 좋다 보니 개를 많이 드셨다. 그래서 그 벌전에 내가 이렇게 명이 제대로 못 가고 죽어서도 좋은 데를 못 가고 묶이 목이 묶인 상태야. 그래서 그걸 좀 풀어달라고 영산고에 매이고 선안고에 매인 거 풀어달라 찾아간 것뿐인데 네가 그렇게 우리 집에 시집 온걸 원망을 할줄 몰랐다. 왜 한정신 주고 왜네 만나서 인생이 그렇고 저 아이들 낳아서 그렇다고 원망의 소리 쓴소리 네 마음에 들 때마다 아버지가 죄인 같아서 미안하다고 들고 찬게 네한테는 이렇게 상문고가 걸게 되고 영상고를 걸게 된거 오늘은 풀자고 들었었고 그래서 오늘날 채씨가죠 김씨명당 청춘가고 소현가고 청춘에 너한테는 벌써 형제자 들어서면서 원앙이 이렇게 들어서서 네 앞을 이렇게 자꾸 가려 이렇게 그래서 눈에 보고 있어도 어떤 데 그게 똑바로 안 보이고 어떤 말을 할라 해도 헛말 빈말이 한 번씩 나갈 일이 생기고 오해 살 일이 생기고 상충이 든다면 충돌이 그게 사람이든 돈이든 가족이든 이런 충돌이 생기게끔 네 정신을 버리게 했던 거 오늘 닦아주고 가려주고 나면 알 일이 있으니 하나만 그래서 오늘 채씨 같은 김씨명다 이렇게 조상갈이 잘하고 청춘가고 소현 같은 청춘 원기들을 잘 보내고 나면 알 일이 있다 그리고 네 몸주로 어떤 신이 되는지 오늘 다 풀어서라도 판단되고 한개 더. 살이 끼는 거 오늘 쏙 걷어주고 나면 별탈 없이 잘 지낼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라 하신다.